예, 2021년 4월 22일, 4월 22일,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입니다. 유료 강좌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해요. 몇 가지 강좌들을 유료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팀 주피터가 준비하고 있는 교육법인 설립에 필요한 여반, 재반 경비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팀 주피터는 굉장히 많은 강좌들, 그러니까 뭐 수백 개에 이르는 강좌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고 다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이번에 진행하는 몇 개의 강좌는 유료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수강료는 다 공이 각기 50만 원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수강료는 각기 50만 원. 그리고 강좌 준비한 건 4개예요. 4개, 요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지능형 교수 시스템 KIIT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나중에 따로 제가 또 영상을 자세한 영상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의 초중고 및 대학을 하나의 학교로 통합한다면 어떤 시스템으로 학사 행정이라든가 혹은 교수로 활동이라든가 등을 진행하고 모니터링 할 것인가. 그것도 실시간으로. 그죠? 그것도 실시간이죠. 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KIIT이고, 이건 다른 말로 지능형 교수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Intelligent Tutoring System이라고 해요. 요거 코딩하는 과정. 요것도 거의 한, 빠르면 6개월이고, 늦으면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KIIT 파트에서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ABC입니다. ABC는 다른 말로는 갭이에요. 갭. Global Autonomous Bank. 글로벌 무인자율운영은행이죠. ABC는 마찬가지입니다. Autonomous Bank with Cryptocurrency. 암호화폐 기반의 어떤 자율주행은행입니다. 요거는 마찬가지 코딩입니다. 뭘 코딩하느냐 하니까 만약에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카뱅을 글로벌 규모로 확대하되 기존 인력, 추가 인력이 없이, 추가 임직원 채용 없이 진행한다는 거죠. 진행하려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죠? 지금 카카오뱅크는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는 은행이잖아요. 이것을 전 세계 198개 국가가 제한 없이 만약에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죠? 그게 ABC 코딩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작년 여름에 이미 다 코딩을 한번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작년 여름과 좀 다른 거는 쿠버네티스하고 그리고 카프카하고 그리고 머신러닝 이 모듈을 추가를 해서 진행합니다. 하나 더 있네요. 리얼타임 피닉스. 추가해서 진행해요. 요 항목들은 여기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 그러니까 여기 뭐 KIIT라든가 다른 데도 다 적용이 됩니다. 저 곱팡이라고 하는 요 강좌도 상당히 재밌는 강좌일 겁니다. 이것도 뭐냐니까 지금 우리 쿠팡이잖아요. 만약에 쿠팡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한다면 그리고 지금 판매 수수료, 그러니까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쿠팡에 지급해야 될 수수료가 상품 가격의 4 내지 11%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판매 수수료를 절반 이하로 낮추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판매자 각각 혹은 판매자와 상품 각각에 대한 신뢰도. 각각에 대한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기술적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곱팡 프로젝트이고 곱팡 프로그래밍입니다.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기반 기술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와 카프카와 머신러닝과 리얼타임 피닉스 이것이 주된 도구로서 이용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MIT 수업이죠. MIT는
매사추세츠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메디컬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입니다. 그죠? 글로벌 정보 인프라인데 이건 뭐냐니까 만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만약 한국의 의료 인프라를 AI 기반으로 AI 플러스 리얼타임이죠. 플러스 리얼타임 기반으로 재구성한다면 그 어떤 형태가 되겠느냐는 거죠. 재구성한다면 어떤 시스템이 되겠느냐. 다른 말로는 사람 의사와 AI 의사가 협업하는 형태의 협업이죠. 이걸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이걸 그냥 재미삼아 하는 프로젝트들은 아니에요. 다 상용을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그렇죠. 사업화를 하는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짧게는 뭐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이고, 길게는 한 2년 정도 걸릴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대략 한 6개월 정도, 각기 6개월 정도의 과정이고, MIT는 대략 2년 정도의 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각기 수강료는 5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수강료는 우리가 교육법인을 준비하고 준비한 데 필요한 시스템과 컨텐츠 개발에 아주 기미, 너무나 귀중하게 사용될 거예요. 많은 참여, 많은 수강들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이 기존의 팀 주피터 멤버들 있죠 하고, 이번에 또 교육법인 주식 약정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안 냈죠. 교육법인 참여 100만원이잖아요. 100만원 착정하면은 나중에 뭐예요? 1천 액면가 1,000원에 1,000주를 제공하는 주식 약정을 하는 분들, 그리고 약정 금액을 100만원을 선입금 하시는 분들은 물론 무료로, 이 모든 강좌들을 다 무료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교육법인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제가 하나 또 추가를 한 게 있는데, 뭐냐니까 교육법인 주식 약정을 해서 내가 나중에 주식 투자로 떼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교육법인 주식 약정은 투자보다는 후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물론 배당은 갑니다. 배당은 당연히 있고, 그리고 주주로서 교육법인의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여하고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교육법인 주식 투자 그 자체를 어떤 투자 기회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 그 점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해서 한번 떼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거 하십시오. 요 네 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요걸 사업화할 때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떼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의견입니다. 제가 뭐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제 의견이 그렇다는 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돼요.